집.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꿈으로,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아주 짧고 강렬한 한 글자. 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묘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늘 집이 가지고 싶었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 때문도 내 집 마련이라는 문구에 휩쓸린 것도 아니었다.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살 수 있는 집. 나는 그저 그런 내 집이 필요했다. 10대의 나에게 집은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어 저녁 시간까지 의미 없이 밖을 배회하게 만드는 곳이었고, 20대 초반에는 세상으로부터 꽁꽁 숨을 수 있는 도피처였으며, 월세와 전세를 거쳐 마침내 내 이름으로 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집은 그냥 나 자체가 되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집. 집에 큰 의미를 두는 나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단순히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 혹은 더 이상 월세가 오를까 걱정하거나 늘 이사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넘어 벅찬 설레임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환기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한 뒤 빨래를 한다. 건조기는 사용할 때마다 먼지통을 청소하고 이불은 항상 팽팽하게 펼친 상태로 침대를 덮도록 유지한다.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제자리로 돌려놓아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욕실은 샤워할 때마다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고 행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탄산 소다를 넣어 팔팔 삶는다. 일이 몰려들어 정신없이 바쁜 날에도 집은 그리 지저분해지지 않는다. 정리와 청소를 결코 좋아하지 않던 내가 언제부터 이런 집안일들이 귀찮지 않아진 걸까? 이렇게 수시로 집을 쓸고 닦으며 나는 공간이 사람을 바꾸는 힘을 깊이 느끼고는 한다.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지만 공간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바꾸는지 모른다. 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깨끗하고 쾌적한 집. 애정이 담긴 집에 머물다 보면 안도감과 편안함 같은 감정들이 차오르게 됨을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집을 유지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정말 얄밉게도 하루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구석구석 지저분함은 확연히 눈에 띄면서도 매일 구석구석 땀 흘려 청소하고 가꾼 손끝의 흔적은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티가 나든 나지 않든 정성을 더 들인 쪽이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나는 매일 의식적으로 쓸고 닦으며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중이다. 지금 내 집의 스타일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미니멀리즘이다. 가구든 물건이든 최소한의 여백이 넉넉한 심플한 상태. 이러한 취향은 오랜 자취 생활을 거치며 서서히 확고해지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한창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나 역시 이곳저곳에서 미니멀리즘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서점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흰 표지의 책. 사진 한 장 없었지만 제목마저 간결했다. 나는 그런 단정한 표지에 꽂혀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계산대로 들고 갔다. 생각해보면 그날을 시작으로 내 마음 한편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름의 방이 하나 생겼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너무 좁아 침대와 책상을 제외하곤 별다른 가구를 놓을 수도 없었고 유일한 수납 공간은 문 두 개가 달린 붙박이 장뿐이었다. 그 작은 수납장에 옷과 각종 짐을 모두 보관하려면 옷의 가짓수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다 보니 책상은 때에 따라 식탁이 됐고 낮 시간에 침대는 소파 역할을 했다. 식탁과 책상, 의자와 침대가 다 따로 있는 지금과 비교하자면 훨씬 단출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항상 물건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에 더 강하게 이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곰곰이 되짚어보면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나는 이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유명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엿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땐 그런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랬던 내가 온전한 나의 집이 생긴 이후 본격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물건 다이어트의 시작은 구역을 정해 물건을 모조리 꺼내놓고 지난 1년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들이나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최근 1년간 쓰지 않았던 물건, 입지 않은 옷이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학창시절 찍었던 스티커 사진 뭉치나 은행거래 내역을 정리해둔 통장들, 수능 칠 때 썼던 샤프와 수험표 등 추억이 담겨있어 볼 때는 마음이 몽그레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꺼내보지 않는 이상 내 삶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추억의 물건들을 사진으로 남긴 뒤에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다음 대상은 화장대였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일 했던 화장. 기능별로, 브랜드별로, 색상별로, 나는 종류별로 다양한 화장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과 같이 자주 화장을 하지 않다 보니 몇 년간 자리만 차지한 채 방치되어 있던 그 많은 화장품들을 과감히 화장대에서 모두 쓸어내어 버렸다. 시작이 이렇게 과감해서였는지 이후의 비움도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안 입는 옷을 비워내자 옷장은 훨씬 간결해졌고 마음은 그보다 더 가벼워졌다. 나는 이렇게 쓰지도 않았던 물건들로 꽉 찬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다짐했다. 또다시 이렇게 버리지 않으려면 애초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자라고 말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결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길을 걷다 마주한 아기자기한 생활용품 편집숍에 들어가면 자꾸만 내 발걸음을 붙잡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보는 것으로 끝이다.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도 탐나는 머그잔이라도 이미 집에 내가 쓸 식기는 충분히 있고 여기서 예쁘다는 이유로 하나를 사버리면 집에 있는 무언가는 쓸모를 잃고 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저렴한 걸 여러 벌 사기보단 질이 좋은 하나를 산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부담 없는 가격들의 옷들은 한철 입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각별히 관리하지 않는 이상 오래 입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른 좋은 옷으로 옷장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신중한 소비 생활이 자리 잡게 되자 서서히 나의 집에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만 남게 되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전자레인지가 없다.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하면 모두 입을 모아 어떻게 전자레인지 없이 사냐고 묻고는 한다. 하긴 나 역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레인지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필수 가전으로만 여겼었다. 밥을 잔뜩 해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뜨끈한 밥을 내면 즉석밥을 살 필요가 없었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싶은 밤엔 머그잔에 우유를 따라 몇 분 돌리면 고소한 냄새를 펄펄 풍기는 따뜻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는 나에게 꼭 필요한 고마운 가전이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부피가 커서 주방을 지날 때마다 거슬렸다. 특히나 자취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 그러던 중 먼저 전자레인지를 없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불편하긴 해도 적응하니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식은 음식은 팬에 직접 데워 먹으면 되고 밥은 얼리지 않고 그때그때 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전자레인지를 필요한 이웃에게 들이맸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했다. 그러나 이내 적응이 되었다. 무엇보다 전자레인지가 사라진 후 주방이 정말 깨끗해졌다. 전자레인지가 없는 지금
밥은 먹고 싶을 때 밥솥으로 바로 해먹고 우유는 중탕으로 데운다. 편의점에서 파는 각종 즉석식품들은 굳이 팬에 데우는 게 번거로워 더는 먹지 않게 되었다. 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철제 기계가 사라지니 다른 주방용품들을 한결 여유롭게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레인지를 없앤 건 심플한 게 최고라고 외치는 나에게 너무나 딱 맞는 처방이었다. 싱크대 상판 위에는 커피머신과 토스터 등을 제외하곤 항상 어떤 것도 올라가 있지 않게 관리한다. 옷은 벗어서 바로 옷걸이에 걸거나 아니면 빨래통으로 들어간다. 옷을 벗어 어딘가에 켜켜이 쌓아두는 일은 절대 없다. 요리를 끝내면 냄비와 도마, 칼, 믹서기 등을 깨끗이 씻고 과탄산 소다를 푼 물에 삶은 행주를 말리는 걸 끝으로 대부분의 정리가 끝난다. 사실 이렇게 청소와 정리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잘 정리된 공간에 있는 것이 즐겁고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과 바싹 마른 화장실을 쾌적하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분 좋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짧게라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정리정돈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깨끗한 화장실을 원한다면 바닥에 닿는 물건이 없도록 하라는 말처럼 무언가가 있으면 그 위로 먼지가 쌓이고 계속해서 물이 닿으면 물때가 끼거나 자국을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에 들이는 수고나 허무함을 덜 수 있는 건 애초에 공간을 깨끗하게 쓰는 것, 그리고 짐을 줄이고 물건을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확실히 물건을 줄이면 청소는 훨씬 쉬워지고 집이 몹시 깨끗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물건이 많은 집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가 더 빠르게 고갈된다. 나 역시 지금처럼 심플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몹시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다. 실제로 물건을 줄이고 줄여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게 되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는 일은 거의 없게 된다. 또 물건 정리로 빈 공간이 늘게 되면 마음의 공간도 훨씬 넓어지게 되어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전보다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사는 공간만큼이나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집은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가 정의 내린 공간이 되어버린다. 단순히 잠만 자고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곳으로 여기면 호스텔이 되어버리고 너무 좁아서 어떻게도 꾸밀 수 없는 답 없는 곳이라고 여긴다면 집은 점점 더 좁아진다. 반면 마음만 먹으면 매일 마주해도 행복한 순간을 집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 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콘크리트 건축물일 뿐이지만 누군가 들어와 애정을 주는 순간 달라지는 공간 집. 언제나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쉼이 되는 공간.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집이다.